누가 내 반지를 훔쳐갔어 라고 말한 빌리는 이어서 내 동생이 찍은 영상에 이 사람이 찍혔어. 참고로 빌리의 반지는 하나로는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본인의 물건을 훔쳐가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포켓몬 스티커를 모았었는데 친구가 제 거를 훔쳐가 놓고 자기 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너무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무순을 키웠는데 겁나 잘 큰 내 무순을 다른 친구가 자기 거라고 우겨가지고 그것도 뺏긴 적이 있어요. 결국 돌려받지도 못했죠. 나 뭐하고 사니? 아무튼 그런데 여기 공연 도중 팬에게 반지를 뺏긴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빌리 아일리시인데요. 그런데 또 이 범인을 팬이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범인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하긴 한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어떻게 범인을 잡은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빌리 아일리시 혹은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을 향한 과도한 비방과 욕설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어 학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미국 오스틴에서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 오스틴 시티 리미츠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한 빌리 아일리시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무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빌리를 사랑하는 팬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구와구 달려들어 빌리와 악수를 하고 터치를 했죠. 그렇게 즐겁게 팬들과의 소통을 한 뒤 무대 위로 돌아온 빌리는 본인의 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Somebody stole my fucking ring. 누가 내 반지를 훔쳐갔어 라고 말한 빌리는 이어서 I guess it's my fault. 근데 뭐 내 잘못인 것 같네 하고 말합니다. 관객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겠지 하는 생각이 든 것 같네요. 하지만 아끼는 반지를 잃어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빌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Keep that shit. Take care of that shit. 그래 너 가져. 대신 소중하게 껴줘. 그러자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Give 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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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이런 관객들의 반응에 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ring is gone for good. It's okay. It's okay. Don't worry about it. Whoever has that shit though, take care of it, okay? 자, 여기서 나온 The ring is gone for good. The ring is gone for good.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좋은 곳으로 갔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For good 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완전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리 아일리시처럼 The ring is gone for good. The ring is gone for good 이라고 하시면 그 반지는 영원히, 완전히 없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e're over for good. We're over for good. 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끝났어 라는 뜻이 되고 She's gone for good. She's gone. Good. 이라고 하시면 걔는 영원히 완전히 떠났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for good 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완전히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곳 뭐 이런 표현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천연한 듯 보이지만 슬쩍슬쩍 속상함이 보이는 빌리 아일리시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던데 트위터에서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이 사람이 ACL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반지를 훔친 사람이야. 내 동생이 찍은 영상에 이 사람이 찍혔어. RT 해줘 빌리가 볼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공개한 영상에는 빌리 아일리시의 반지를 깻 한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빌리가 팬들의 손을 훑고 지나간 뒤 영상 속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리의 반지를 가졌어.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이 사람은 그 반지를 떨어뜨렸는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My ring fell off when I held her hand. Right there. 그렇게 빌리의 반지를 갖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의 손에 이 반지를 끼워보려 하고 있네요. 이 상황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은 화를 내기보다 그래 내 잘못이지 뭐 잘 껴 하고 말한 빌리의 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처가 훌륭했네 빌리 잘했어. 쿨하게 넘긴 빌리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나저나 카메라가 사방에 깔려있는데 반지를 빼다니 저 사람 참 용감하네. 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props to 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props to 라는 표현은 잘했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proper과 respect를 줄여서 props가 된 거죠. give props to someone 이 형태로 자주 쓰이는 이 표현은 누구누구 덕분이야 혹은 누구누구에게 존경을 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댓글에서처럼 props to Billy, props to her 이라고 하시면 잘했어 빌리, 존경한다 빌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슬랭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쓰시면 좋겠죠? 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몇몇 네티즌들은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도둑이네. 자기 반지라고 그러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언가를 훔치려고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나도 반지 여러 개 몇 년 동안 껴봤는데 사실 반지가 쉽게 잘 벗겨져. 본인의 반지라고 말한 저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진짜 반지가 빠진 거라면 저 사람은 내 반지가 떨어졌어요가 아니라 빌리의 반지가 떨어졌어요 라고 했었어야지. 실수로 반지가 빠진 거라면 나는 저기 빌리 너 반지 빠졌어 라고 말하고 빌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난 최선을 다해 그 반지를 빌리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을 거야. 네, 과연 영상 속 여자는 빌리의 반지를 발견한 뒤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까요? 돌려주려는 노력은 안 한 걸까요? 한 잡지사와 연락이 닿은 영상 속 인물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영상이 의심적어 보이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마치 10대 가수의 반지를 훔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사진만 몇 장 찍고 바로 ACL 스태프에게 돌려줬다. 그 반지가 빌리에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돌려준 거 맞냐? 빌리는 받았냐? 라고 말하며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빌리 아일리시의 인스타 스토리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반지가 돌아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돌려주신 분. 자, 이렇게 빌리의 반지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몇몇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부자잖아. 그냥 하나 더 사. 하나 더 사는 건 무리 아니잖아, 빌리. 빌리 아일리시는 돈 진짜 많으니까 몇천 개는 더 살 수 있잖아. 그 반지 하나 찾자고 팬을 공격하는 건 진짜 불쌍하고 멍청한 듯? 아니, 안 멍청해. 팬이 그 반지를 훔쳤잖아. 누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당신에게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되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야. 비싸고 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빌리 반지를 훔쳤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사람들은 빌리 부자면서 뭐 반지 하나 가지고 그러냐, 얼마 하지도 않더만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반지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빌리의 반지는 98불로 하나로는 11만 4천 원입니다. 사실 공연을 관람하던 팬이 빌리의 반지를 일부러 빼갔는지 아니면 터치를 하던 중 반지가 빠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빌리가 공개적으로 반지 분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팬들이 반지를 돌려주라고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반지를 돌려주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사실 이 두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하는 거라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나누는 것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함께 의견을 나눠볼 가치가 있는 문제는 돈도 많으면서 하나 더 사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돈이 많으니 하나 더 사. 뭐 별 비싼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는 반응이 몇 있었는데, 물론 저 유명한 가수에게 11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돈은 저 가수가 번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본인이 정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가 저 물건에 얼만큼의 애착을 가졌는지는 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얼마 안 하는데 그냥 하나 더 사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지랖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 나이스.